황치훈 나이로 두병 끝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연기자 황치훈의 별세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고 황치훈은 배우 및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대중에게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고인은 지난 1974년 KBS 드라마 형희정승으로 데뷔했다. 이후 1980년에는 영화 팔불출의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고 황치훈은 KBS 드라마 고교생 일기를 비롯해 MBC 호랑이 선생님, 임진왜란, 타오르는 강에도 출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1981년 특별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인상적인 연기자로 활약했다. 1988년부터는 가수로도 활동 반경을 넓혔다. 그는 1988년 12월 15일 1집 추억 속의 그대를 발표했고 2003년 2집 볼트위, 3집 일로까지 발표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후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변신했으나 2007년 매출혈로 쓰러져 11년간 투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46세의 나이로 투병 끝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난 2015년에는 그룹 B2B 멤버 이창섭이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황치훈의 곡 추억 속의 그대를 불러 재조명된 바 있다.